주차장이 넓어요. 여기 다카포라는 1층은 카페고요, 2층은 펍입니다. 네. 오늘 가볼 곳은 여기입니다. 제주 표선입니다. 자, 야자수. 오, 저 수영장을 한번 볼까요? 네, 스크린 그쪽에 영화 볼 수 있고요. 이야, 여기 수영장. 데이트 코스로 진짜 좋겠다. 안녕. 사람 되게 좋아하네. 사람 되게 좋아하네. 1층은 이렇게 카페예요.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. 여기는 네. 30대 우리 또 브라더들 양준혁이 양준혁이 다트. 자, 여기는 2층 펍입니다. 지금 한산한 시간대라 아니,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에 왔어요, 저희가. 한산한 시간대라. 처음 본 신기한 술들도 많고. 자, 깔끔해요. 그리고, 여기서 보시면 야자수랑 뷰가, 여러분, 여기는 좀,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신 남자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같이 오시면 뷰나 이런 것도 보고 칵테일도 한잔하면 좀 잘 풀릴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혹시나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신 분들 제주도 오시면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. 네. 칵테일 한잔 해볼까 합니다, 여러분들. 준벅. 네. 여러분, 준벅이랑 칵테일 한잔 해볼 건데요. 준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해석 그대로 6월의 벌레란 뜻이에요. 그냥 그만큼 벌레가 꼬일 정도로 좀 달달한 과일 향이 난다라는 네, 그런 칵테일인데. 자, 여러분들 준벅이 나왔습니다. 상큼 달달한 게 진짜 기가 막혀요. 여러분 나중에 이거 꼭 안 드셔보시면 드셔보세요.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. 아, 수영장이랑 너무 좋다 여기. 자, 그리고 여기 볶음밥이 또 굉장히 또 맛있대요. 이따가 볶음밥에다가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, 칵테일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시원한 게 너무 좋다 진짜. 이건 거의 뭐 술이긴 술이지만은 진짜 거의 음료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. 네, 찹스테이크 안주에 이 시원한 맥주, 이 하와이 맥주래요. 라거고. 롱보아르. 맞나? 롱보르. 롱보르 아일랜드 라거.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찹스테이크부터.
나 여기 맥주 먹고 맛있긴 하겠다. 오. 아우 좋은데? 탄산도 좀 적당하고 쌉싸름한 느낌이 오. 어 맛있는데? 맥주 그거? 굿잡. 안주로 찹스테이크. 야, 수영장 뷰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해. 아. 다음은 이 맥주에다가 페퍼로니 피자. 아.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 피자 되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저 한식 위주로 좀 먹방을 하니까 피자는 좀 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피자 엄청 좋아합니다. 아, 신피자로. 와. 아. 아. 도도 얇고 야, 이 끝에는 또 고소한 게 원래 이 끝부분 빵 잘 안 먹는데 어, 이거 되게 좀 잘 구워냈네요. 쏴쏴쏴. 아. 그리고 강력 추천했던 이 볶음밥. 볶음밥. 자, 비주얼 한번 싹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해가지고, 오, 해물도 좀 잘 들어가 있고, 좀 매콤하게 해드릴까요? 라고 해가지고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맛있게 맵게 좀 잘 됐네요, 조리가. 아, 진짜 맛있다. 저희가 또 진실의 미간이 작동하는 맛이에요.
쏴쏴쏴. 어, 이 맥주 마음에 드는데? 아, 야. 아, 진짜 맛있게 한번 여러분들 잘 먹어봤습니다. 여기 좀 제주도 혹시나 오시게 되신 분들 뭐 데이트 코스나 이런 거를 좀 꼭 추천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괜찮아요. 음식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뭐 칵테일도 다양한 종류가 준비가 돼 있고 아 진짜 스크린이랑 수영장이 진짜 이게 키포인트네요. 아 수영 즐기면서 이 스크린에 나온 영화도 보면서 아 좀 되게 즐겁게 시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제주도 표송 오시면 닭가포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